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오늘 아침은 날씨가 맑아서 여느 해보다 선명하고 커다란 태양을 볼수 있었는데요. 무등산에 올라 첫 해를 맞이한 시민들을 천홍희 기자가 만났습니다.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새벽, 무등산에 오른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2024년 첫 번째 떠오르는 해를 기다립니다. 아침 7시 41분, 마침내 빛 한 줄기가 짙게 깔린 어둠을 서서히 몰아내더니 주변을 빨갛게 물들입니다. 모두가 기다리던 2024년의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. 추위를 뚫고 이른 새벽부터 무등산에 오른 시민들은 2024년 첫 해를 보며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.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새해 소망 1순위는 건강입니다. 온 가족이 건강하고 손녀딸 둘이 있는데 손녀딸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잘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에도 이제 건강한 아이 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 빌러 왔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한번더 올라오게 됐습니다.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사회 초년생부터 올해 이제 회사에 입사하게 돼가지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오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학생들은 저마다 즐거운 학교 생활과 더 나은 성적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. 작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. 자자,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사실 이제 학업 성적 같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잘 이겨내보자.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띠인 시민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. 우리 영띠들 항상 건강합시다. 용맹하게 화이팅합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솟아오른 2024년의 첫 번째 태양을 맞이한 시민들의 힘찬 각오가 무등산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. 2024년 화이팅! MBC 뉴스 천홍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